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언이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에 대해 비난이나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많은 대중들이 바라보는 공식적인 장소나 행사에서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유명인들의 실수나 실언은 뉴스로 보도될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거행된 웨이보의 밤은 중국 연예계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성대한 행사로 영화, 드라마, 예능 등 각 방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시상식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열린 시상식 장면, 중국을 대표하는 거장 장이모호 감독이 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비켜나는데요. 여성 MC가 사진을 찍어야 하니 장 감독에게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남성 MC가 다시 와서 장 감독을 모셔오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정도 실수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스타들의 개념 없는 인터뷰는 상황이 다르겠죠. 과거 중국 여배우 장샤는 시상식에서 같이 영화에 출연한 남자 배우에게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 수상 소감은 지금도 중국 내에서 역대급 레전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의 금계장, 백화장과 더불어 3대 영화제 중의 하나인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화표장 시상식에 수상자로 나선 장지희. 하지만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도중에 역대급 참사가 일어나는데요. 화표장, 지희,你得过吗? 道明哥不瞒你说,我得过,而且 得过不止一次几次你肯定会羡慕我的说我得过三次啊是不是中国女演员里你得的最多呀目前是我们都知道中国的电影有三个大奖是金鸡百花还有咱们华表你知道这三个奖的区别吗 이에 대해 장지희는 금계장과 백화장의 차이에 대해 차분히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번에 수상자로 참석한 화표장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那么华表奖就不用再多说了啊不行必须得说它就是最厉害的一个奖到底是什么样的一个性质那必须由您来说你是不是不知道 我肯定知道，我就把这机会留给您。那你就说出来。不瞒您说，我真知道。不瞒你说，你真得说出来。你快点吧，你赶快说。 당시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중국 전역에 나갔는데 이를 본 시청자들은 자신이 참석한 시상식이 무슨 시상식인지도 모르는 배우에게 상을 준다니 정말 참담하다는 반응들이 온라인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지희 인생의 역대급 후격사로 기록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장지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수상소감 후격사를 갖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인기 여배우 장욱이입니다. 지난 2022년 상하이에서 거행된 에스콰이어 어워드 시상식에서 남자 최고 인기상을 수상한 장혁웅과 여자 최고 인기상을 수상한 장욱이의 수상소감은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는데요. 大家好，我是张若昀。 作为一个演员为主身份的艺人的话，受到的欢迎还是因为角色所带来的，所以首先要感谢角色，感谢编剧和原著作者。对于演员所受的欢迎，同时会给我们一种动力和对自己更高标准的要求，希望将来能成为品质的保证，这是我想要做到的。直到现在，时尚先生颁了这个奖给我。 我才觉得时尚先生年度盛典的奖项含金量真的很高，因为我也是实至名归的。嗯，谢谢大家。哦，我还想说，可以吗？您说，您说。我现在也是一个有粉丝的女演员、女艺人，然后我就希望我明年不会塌房，就这样，谢谢。 겸손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수상소감, 이미 분위기가 폭망함을 느낀 객석의 다른 여배우들. 장욱이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방송에서도 역대급 망언을 내뱉은 적이 있는데요. 13만원이면 양말 한 켤레도 못 산다는 이 발언으로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 힘든 일반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버린 장욱이. 이렇게 모난 행동으로 팬심을 얼어붙게 만든 또 한 명의 배우가 있으니 그녀는 바로 떠오르는 차세대 연기파 여배우 주동우입니다. 올해 32살의 주동우는 2010년 장이모 감독의 영화로 데뷔, 이후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7월과 안생, 먼 훗날 우리는, 소년 시절의 너 등이 히트하면서 금계장, 금상장, 금마장에서 모두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3금 영우라는 칭호를 받으며 중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그녀는 지난 10월 2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부산을 방문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지난 2010년 그녀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산사나무 아래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부산을 찾은 후 이번에는 14년 만에 심사위원으로 다시 부산을 찾았는데, 세계적인 별들이 모이는 아시아의 대표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자국의 여배우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중국 영화계에도 큰 자부심이라며 주동우의 부산 활동 모습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주동우 역시 부산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영화에 대한 소감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동우입니다. 我其实非常喜欢韩国电影，然后看过很多优秀的韩国电影，他们都有着独特的自己的表达方式和独特的魅力。我是朴赞玉和朴赞玉导演和李沧东导演粉丝。2015年至2026年是中日韩文化交流年，我觉得我们国家之间的文化交流、电影交流一定会更上一层楼，我也非常期待。 한편 일부 팬들은 이번에 주동우가 부산에 가서 큰 실수 없이 조용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유는 과거 주동우 역시 자국에서 열린 영화제 시상식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중국에서 열린 제36회 금계장 시상식. 이날 주동우는 배우 거여우와 함께 시상자로 나섰는데요. 참고로 거여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배우 최문식 씨 정도 되는 대배우로 주동우에게는 영화계 대선배라 할 수 있습니다. 这身礼服啊，有10公斤。每一斤都代表我对金鸡奖这个舞台的尊敬。老师，您走得真快。大家好，我是周冬雨。我是演员葛优。葛优老师您好，这是我第一次跟您在金鸡奖的舞台上颁奖，但是我一点都不紧张，因为您演的很多角色就像生活中走出来的人。 更重要的是，虽然您在祖国家乡两部电影里的角色都叫张北京，但是您的电影里的亲戚可都是我们的河北人啊。完了，冬雨，我告诉你，一看这就是组委会给的。但是呢，这里边啊，咱俩是河北人是真的，但是那个。 我这个两个戏呢都没有用方言来演，所以不太准。当然，这个也和这个撰稿啊，和我们沟通啊有点问题。听说这个撰稿已经都病了，就住院了。啊，那请看大屏幕吧。哎， 물론 조직이가 원고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1분도 되지 않는 원고를 외우지 못해 자신보다 한참 위인 대선배와 한 무대에 섰는데 한 번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원고를 대놓고 갈겨버린 주동우. 그렇게 작년 금기당 시상식은 관객석을 빙하기로 만듦과 동시에 주동우에게는 흑역사로 영원히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팬들은 주동우가 부산에서도 혹시나 이런 실수를 범할까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부산에 오기 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4년 전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했고, 부산은 그런 나의 성장을 고스란히 지켜보셨다고 감회를 밝힌 주동우. 밝게 웃는 그녀와 달리 중국 팬들은 하루빨리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기우가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